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선교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개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개명을 주셨고 모세 이전에는 개명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시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수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개명을 주셨을까요?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윤례와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 말을 순종한다는을 넘어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법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라는 돌에 새겨진 율법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죄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법이 없었다면 과연 가인은 어떻게 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면 범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라는 정확한 표현을 하셨던 것은 가인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 개명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이전에 인류에게 주신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이것을 먹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법이라고 할수 없다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언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에 대한 언약에 동참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을 이미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악을 알기 위하여 그 먹는 행위가 즉 언약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악을 알기 원한다면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가 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주셨을까요? 이것에 위하여 저는 10개 명을 도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나타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 일것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순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순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어디로 초청을 하십니까? 안식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창조의 순서를 따라감을 통하여서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만을 공부해도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순서를 알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경상 이름 경배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순서를 알게 된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과에도 연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는 너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첫 번째 큰 계명과 두 번째 큰 계명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서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지를 알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더 깊이 있는 계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셨을까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셨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우상숭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우상의 형상을 만듭니다. 어떤 우상은? 코끼리를 닮았고, 사자를 닮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간의 지배 아래 두신 동물의 형상을 닮은 형상으로 신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만드는 신은 그 마음속에 내가 그 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상을 준 사람이 그 우상에게 아 너는... 가네시라고 해. 너는 한우만이라고 해.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다 보니 정말 많은 신을 봅니다. 정말 그 신들 자체가 다 동물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다 인간의 선택 아래, 인태, 인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을 인간은 만들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주고,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 신을 경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연 사람이 다른 어떠한 신을 경배하는 것일지 아니면 그 신들을 만든 자신을 경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상을 싫어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싫어하는 것은 우상의 존재에서가 아니라 자기 숭배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멀리 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따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또한 그 계명을 조차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형상을 만들고 이름을 주고 그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를 경배하고자 하는 우상숭배의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